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건물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는 물건이고요. 오늘 건물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지가 상승과 시세 차익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영대백운역까지 260m 거리로 도보 3분이면 충분하고요. 오늘 건물은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평생 공실을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도로에서 두 번째라고 설명드렸듯이 여성 세입자분들에게도 인기 많은 집입니다. 수요층으로는 시내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바늘당과 중앙로에까지는 3코스와 4코스로 시내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투룸 2가구,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3룸 한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건물이 있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영대병원 내거리죠. 영대병원역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60m 거리로 바로 코앞에 있고요. 도보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도 많고요.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앞에,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12m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징크판넬 모양 대리석과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얀 대리석으로 건물 인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최대 장점인 주차가 양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이 양방으로 되어 있으면 세입자분들도 편하고요. 주인분 역시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를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에 다 안 잡히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도로 쪽과 주차장 쪽 보시면 가운데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이용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커팅으로 이렇게 커팅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 크랙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주차장 커팅을 굉장히 잘 해 놓으셨고요. 주차장 바로 위에 보시면은 SMC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들이 층고 밑으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은 정면에 우측에 이제 현관문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이쁘게 오늘 건물 이름도 멋스럽게 해놓았고요. 자, 보시면은 주차장 벽 쪽에도 대리석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은 또 현관문 앞에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CCTV가 군데군데 사각지대 없이 군데군데 보시면은 정면 쪽에 3개,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또 1대, 이렇게 4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우측으로 보시면은 현관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이 넓기 때문에 건물 현관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현관 우측으로 세입자분들 택배 굉장히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택배 보관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건물 계단 있고요. 계단 바로 왼쪽으로 청소 도구함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세입자분들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에 보시면은 또 나무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았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는 전체 5가구로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 타일도 굉장히 깨끗하고 전혀 깨진 데가 없습니다.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3층입니다. 3층 역시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건축을 처음 하실 때 건축업자분이 이제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이라서 꼼꼼하게 시공을 잘 해놓으셨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상업 지역에 이제 속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창호도 방아 유리와 방아 샤시를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주인 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3룸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보시면은 현관 창고 쪽에도 이렇게 목 작업을 해서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는 쪽에 보시면은 주인분이 이제 화분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가는 가운데에 보시면은 샤시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전면이 굉장히 넓다고 설명드렸듯이 문이, 옥상 나가는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방수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는 옥상이고요. 자, 이 부분이 보시면은 옥상 조금 높게 올라 있는 부분이 오늘 건물 주인세대 거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상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바로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큰 건물 바로 앞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대 내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영대병원 건물이 굉장히 크게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은 위치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위치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2룸 4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6.1제곱미터, 9단위로 68.4평, 건물 연면적 453.83제곱미터, 9단위로 137.2평, 사용승인 2017년 1월 17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7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2억 7,500, 인수금액 주인세대 거주시 9억 7,500만원, 월수입 415만원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할 경우에 9억 7,50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세를 놨을 경우에는 인수금액이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대병원 내거리 바로 코앞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